새우깡 먹고 근손실 오면 어떡하냐고요? 어쩔 수 없죠. 옷 이거 나이키 바람막이에요. 형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우깡이 욕하는 것 같다는 건 무슨 말이지? 아, 지금 펜트하우스를 하고 있구나. 안 봐서 잘 몰랐어요. 'What are you eating? 새우깡. 오늘 경찰 필기시험 붙었어요. 축하해줘요. 축하합니다. 저 드라마 잘 안 봐요. 왜 안 보냐고요? 아, 글쎄요, 저 뭘 이렇게 막 찾아보는 편이 아니라서 뭔가 하나 딱 꽂히기 시작해야 보는 편? 찾아보진 않아서. 인스타 라이브가 4명이 가능하다는데 지금 애들이 가능할지 모르겠네. 비밀의 숲은 원만 다 봤습니다. 처음 입덕했을 때 벌써 입석했을 때 12살인데 21살이다. 감사합니다. 사실 맥주도 있는데 맥주도 드시라고 누가 말씀하셔서 맥주도 있긴 한데 맥주는 나중에 먹을게요. 눈썹 정리 비법이 있냐고요? 눈썹 정리를 잘 하려면 그런 말이 있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눈썹 하나에 이렇게 막 그러지 말고 이렇게 멀리서 거울을 보면서 비율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더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라서.
요섭 정리는 샵에 가세요. 맞아요. 샵에서 해주는 게 진짜 최고죠. 내일 일 가시는 분들이 많네. 내일 일 가셔야 되는 분들은 주무세요. 새우깡 눈썹 정리 오빠가 해요? 네, 저는 심심할 때 해요. 저는 심심할 때 눈썹 정리하는데 가끔 망해요. 그래서 저도 막 중요한 거 있을 때는 안 해요. 눈썹 정리하는 어른이에요? 맨날 보던 구도랑 다르니까 뭔가 색달라요. 원래 이 옆자리인데, 소파 이 옆자리인데 지금 소파 가운데 자리에서 새우깡 먹고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앞에 걸림돌이 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 편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앞에 걸림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헤쳐나가냐?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겨우 걸림돌 때문에 하지 않는다? 글쎄요.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뭐 언제 자려고 지금 과자 먹어요? 글쎄요. 상이 바람막인가요? 네. 바람막입니다. 오빠 얼굴에서 빛나요. 고맙습니다. 토요일 출근은 싫어요. 토요일 출근은 정말 싫죠. 브이앱에 보이스 온리가 있다고요? 약간 라디오처럼? 내일 뭐 하냐고요? 내일 가슴 운동. 탈색 다시 하실 생각 없냐고요? 지금은 딱히 없어요. 할 의향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탈색? 뭔가 컨셉이 맞고 꼭 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지금은 딱히 생각은 없어요. 탈색은. 핑크머리 진짜 해줄 거냐고요? 아니 근데 핑크 머리도 글쎄요. 이게 약간 딜레마라서 저도 검정 머리가 좋아요.
하고 싶을 때 해요. 그럼 아예 안 할 텐데? 저도 흑발이 좋아요. 앞머리 자를까요, 말까요? 충동적인 게 아니라면, 충동적이면 자르지 마세요. 중동적인. 머리 기르고 있나요? 딱히 기르는 건 아닌데. 과자 다 먹었냐고요? 좀 질려서. 루미큐브를 한판 하자고요? 루미큐브를 어떻게 한판 하나요? 고향이 어딘가요? 사투리 나와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어디 사투리가 나오나요? 서울 사투리를 쓴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긴 한데. 손 좀 더 가까이 보여주세요. 롤 하세요? 아니요, 저 게임 안 해요. 오빠 왠지 피곤해 보여요? 피곤하죠. 피곤하죠. 쉴때 보통 뭐 하세요? 운동하고 뭐 별거 아니에요. 립밤 너무 좋아. 빵 안에 있는 건포도 먹는다 안 먹는다? 저는 안 먹습니다. 그 빵을 안 먹어요. 건포도가 들어간 빵안 먹어요. 저 내일 결혼해요. 오, 축하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전화 영어 하러 가야겠어요. 전화 영어가 뭐지? 전화해서 영어 하는 그건가?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했었는데. 아침 8시에 전화가 와요. 아기 때. 윤선생 영어 교실에서. 그럼 8시에 전화가 오면 아침 8시에 전화를 받고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끊죠. 같은 거구나. 전화 영어 효과 있나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영어를 대화를 하는 게 가장 많이 느니까. 저는 윤 선생 영어 교실이랑 재능 교육 했었어요. 저는 영어 유치원 나왔는데 영어 못해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싱크빅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몬이나 싱크빅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말은 할수록 늘죠. 말은 하면 할수록 늘어요. 빨간 펜도 많이 했었죠. 전안 했어요. 빨간 펜. 눈높이, 구몬, 싱크빅. 저는 재능 교육밖에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재능 교육. 지엠비? GMB는 처음 들어보네요. 아, 혀 깨물었다. 오빠만의 외국어 말트는 방법, 저는 모르죠. 학습지 오면 스티커 먼저.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괜찮아요. 세게 안 물었어요. 핸드폰마다 많이 어둡나? 빨간 펜 광고는 모르겠네요. 한 소절만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빨간 펜 광고가 뭐가 있었죠? 지토는 몰라요. 지토 그 친구예요? 뭐지? 지토 초록색인데 지토를 모르다니. 전 지토 세대가 아닌가 봐요. 지토가 누구야?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에 제 사진이 걸려 있다고요? 뱃걸 사진이? 저런. 아, 초록색 외계인 같은 애가 지토예요? 초딩 때 영어책에 나온다고요? 제 세대에도 있었나요? 나 때도 있었나요? 요즘 라이츄는 떡갈비고 피카츄는 돈까스래요. 그게 무슨 말이지?
91인데 있었어요? 그럼 나도 있었을 텐데 왜 모르지? 지토? 뭐 저도 뭐 봤겠죠 뭐 지토 헬로 지토 헬로 지토 다리 끼나서 캡슐약 먹는데 오빠가 알려준 대로 먹었어요. 잘했죠. 잘하셨습니다. 지토 얼굴 보면 알 수도 있어요. 왠지 기억은 날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착착 사진 보면 알 수도 있어요. 가꾸이 오빠 오늘 반모 어때요? 반모? 반말 모드? 반말 모드? 반말은 안 돼요. 오늘은 층간 소음이 덜하네. 저번에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뭐 괜찮아요. 반말은 나중에 해볼게요. 반말을 이렇게 듣고 싶어 하시지? 사례? 오빠 반말하면 사례가 뭐야? 교화 아메데스 요즘 듣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요즘에 듣는 노래가 딱히 없는데 그냥 그 뭐지? 유튜브에서 그냥 아무거나 들어요. 러브데이 아 러브데이 듣냐고요? 가끔 듣죠. 무릎 다 깨졌어요. 까졌어요. 무릎 순환시대. 아이고 아프시겠다. 유튜브 프리미엄 최고. 저도 얼마 전에 한두 달 전부터 그거 프리미엄으로 보는데 좋더라고요. 광고도 안 나오고 그냥
근데 안 덥냐고요? 안 더운데 이거 그렇게 안 두꺼운 건데요? 바람막이라서. 러브 유 프롬 인도네시아. 기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차분한 거예요. 백그라운드 재생. 맞아요. 백그라운드 재생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막 몰랐었던 노래를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눈썹이 진하다고요? 고맙습니다. 요즘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까? 운동 그냥 운동하죠. 멜론보다 유튜브를 들어요. 멜론으로 들으면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면 멜론으로 듣고 어떤 노래가 듣고 싶다 그러면 멜론으로 듣고 아니면 좀 유튜브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 뭐야 운동할 때 듣는 노래 하면은 운동에 어울리는 노래들을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게 있어서 그런 거 듣고 있으면은 모르는 노래도 듣게 되죠. 맨날 듣는 노래만 듣게 되는데 그렇게 들으면 좀 다양하게 듣게 되더라고요. 새우깡 대 매운 새우깡. 매운 새우깡이 맛있죠. 근데 오늘은 그냥 새우깡을 사왔어요. 요섭이 유연해? 아니요, 저 안 유연해요. 댓글 속도 빨라요? 아니요, 그렇게 안 빠른데 이게 제가 보이는 댓글이랑 여러분들이 보이는 댓글이랑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건 안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차분한 편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차분하죠. 댓글 보이는 것만 보여서 너무 속상. 댓글 보이는 것만 보여서 너무 속상. 보이는 것만 안 보이는 게 안 보여서 속상 하신 건가? 지금 제 댓글 보이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댓글 잘 보여요. 인스타 라이브 4명 가능하더라고요. 쌈디님이 하시는 거 봤어요. 하면 좋을 텐데 지금은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빨리 컴백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애 과자가 뭐예요? 저는 바나나 케이크 좋아해요. 바나나 케이크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명이서 하면 소리가 엄청 겹치겠는데? 단거 좋아하냐고요? 단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바나나 킥은 엄청 꿀꽈배기나 이런 것처럼
그런 단맛은 아니지 않나? 이상하게 나이 먹고 진짜 맛동산 이런 거 땡겨요. 오. 요즘 제일 꽂힌 음식이 뭐예요? 없는 것 같은데. 바나나 우유 좋아해요. 요즘에 꿈꾼거 있냐고요? 뭔가 꿈을 꾼거 같긴 한데. 꿈을 꾼거 같긴 한데 기억은 잘안 나네요. 인디언 밥 최고죠. 맛있죠. 치즈 샌드? 나? 나중에 먹어볼게요. 사또밥, 사또밥도 맛있죠. 사또밥도 맛있어요. 비오트 좋아하냐고요? 군대에서 매일 아침에 나온 게 비오트라서. 일요일 아침에 많이 나왔어요. 일요일 아침에만 나왔어요, 비오트. 초고라트 좋아해? 초고라트가 뭐죠? 몰라요. 처음 듣는데? 무뚝뚝 감자칩? 뭐 처음 듣는 뭐야? 과자가 많네. 비오트 꿀맛 어디 있어요? 어떤 게 어디 있어요? 콘칩 좋아하시나요? 콘칩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아기 때 PC방에서 콘칩만 먹었어요. PC방에서 콘칩을 하나 사서 친구들이랑 스타크래프트를 했죠. 정말 못했는데. 진나는 순한 맛, 매운맛? 매운맛이 맛있지 않을까요? 근데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나? 롤안 합니다. 롤을 한번 해봤다가 욕먹고 무서워서 안 해요. 첫 판에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스타크래프트 종족 뭐 했냐고요? 저그 많이 했어요, 저그. 누가 욕했냐고요?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튜토리얼 같은 게 없잖아요. 튜토리얼 같은 게. 처음에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했다가 제가 뭘 아나요? 그냥 막 했다가 욕먹었지. 그래서 게임 안 해요? 아,
튜토리얼이 있었어요. 저 내일 영어 말하기 시험 보러 가는데 안 절고 잘할 수 있겠죠? 너무 떨려. 잘할 수 있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안 보이시나요? 그럼 게임 말고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핸드폰 게임은 다 잘했었잖아요. 제가요? 내가 무슨 핸드폰 게임을 잘했었죠? 원터치 게임 이런 건 잘했었는데. 두준 오빠랑 같이 게임은 언제 해요? 안 해요. 오빠 친구 사귀는 법 추천해주세요. 친구한테 가서 이제 새 학기가 됐잖아요. 친구한테 가서 안녕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안녕? 그러면 그 친구도 안녕 하겠죠. 그렇게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안녕 하면은 친구가 생기죠. 안녕, 너는 이름이 뭐니? 그러면 그 친구는 나는 누구누구야? 너는 이름이 뭐니? 나는 양요섭이야. 보자마자 칭찬하는 것도 크다고요? 근데 좀 부담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친해지나? 어떻게 친해졌지? 학창시절에?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나? 초면에 칭찬하는 거는 좀 그렇죠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뭐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다를 텐데 초면에 칭찬받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처음에는 약간 그런 걸로 하면 좋겠다. 뭐 문구류를 빌린다던가 아니면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립밤, 틴트, 뭐, 그 앞머리 뭐야, 많은 거, 그루프 맞나? 혹시 그런 거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렇게 친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내 것도 그렇게 딱 빌려주고, 잘 썼어? 이러면서 서로. 마이쮸 먹을래? 이렇게. 너 마이쮸 좋아해? 그러면 나 마이쮸 좋아해. 그렇게 하면 돼요.
아, 코로나 때문에 립밤 틴트는 각자 써야 돼요. 맞네. 내가 생각을 못했네. 그럼 지우개 빌리세요. 지우개 있어? 이렇게.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지? 마이쮸 가격으로 나이를 알수 있다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이쮸가 천 얼마 아니었나? 1500, 1800원? 이랬었나? 아닌가? 더 쌌나? 1000원?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엔 지우개 말고 수정 테이프를 쓰지 않나요? 연필이나 샤프를 써도 수정 테이프를 쓰나요? 아, 요즘 700원이에요? 그럼 더 쌌겠네. 난뭘 먹은 거지? 난 하이쭈를 먹었나 봐요. 하이쭈 뭔지 아세요? 몰라요. 솔직히 저 얼만지 몰라요. 한 500원 했나 봐요. 예전엔 하이츄가 먼저 있었어요. 그럴걸요? 그쵸, 하이츄는 1000원이었어요. 하이츄는 1000원이었음. 맞아요. 하이쭈를 먹었었나 봐요, 제가. 키티껌 알아요? 몰라요. 착하니도 알죠. 착하니는 알죠. 국진이빵 먹어봤죠. 하이쭈는 그냥 마이쭈 같았어요. 마이쭈랑 똑같아요. 쿨피스 얼려서 파는 문구점 있었죠. 밭두렁은 너무 딱딱했죠. 근데 새콤달콤이나 하이쭈, 마이쭈 이런 거 솔직히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약간 새콤한 맛을 좀안 좋아해요. 휘파람 사탕, 테이프 사탕 다 있었죠. 그리고 신호등 사탕도 먹었었고. 입 칙칙이 알아요. 그건 뭐지? 왕꿈틀이, 나나콘, 나나콘 너무 좋아했어요. 나나콘 너무 맛있었죠. 여기, 제 또래이신 분들이 많네. 짝꿍도 맛있었는데. 짝꿍도 기억나죠. 아, 구슬껌. 페인트 사탕, 그 파란색. 맥주 사탕도 있고 그랬었죠. 콜라 사탕. 예전에 맥주 사탕 먹으면 정말 취하는 줄 알았었는데. 500원짜리 닭강정. 맞아요. 있었어요. 쌀대롱 빼지 마요. 쌀대롱? 쌀대롱 그 하얀 거 그거인가? 스탬프 사탕 맛집 먹어봤죠. 콜라불? 라면 땅이 최고죠. 라면 땅.
덴버 껌 알아요? 그 알죠? 그 판박이 붙어있는 거. 네모 스낵? 네모 스낵은 뭐지? 그건 처음 들어보네. 뿌셔뿌셔는 뭐 무슨 군것질을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글쎄요, 딱히 군것질을 아기 때도 막 그렇게 많이 먹었었던 건 아닌데, 보석사탕 그 반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와다닥? 와다닥이 뭐야? 아폴로? 아폴로 정말 안 좋아했어요. 아폴로 먹으면 머리가 아팠어요, 이상하게. 저는 그 약간 합성 착향료라 그러나? 그런 거 너무 센 거 먹으면 머리가 아팠어요. 밭두렁 알죠? 밭두렁은 큰일 나요. 잘못 먹다가 이 다 나가요. 그게 터프 쿠키. 그게 터프 쿠키예요. 잘못 먹으면 이 다 나가요. 알약같이 생긴 콜라맛 사탕. 알약같이 생겼다고요? 쫀디기 뼈다귀 소다 사탕? 뭐가 많네? 쇼다리는 먹어봤죠. 동전 초콜릿 먹어봤죠. 에그모 해바라기씨 초콜릿 비타민 사탕 그 얼굴 그려진 거. 요구르트는 얼리면 뒤로 먹고 싶나 몰라요. 테이프 껌 석기시대 알죠? 돌같이 생긴 거 쿨피스를 얼려서 파는 게 짱이었는데. 오호 이빨 사탕? 그런 것도 있었어요? 거북알 초콜릿. 근데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미노쿨? 아미노쿨 말고 예전에 뭐였지? 168, 180이었나?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먹으면 키 큰다는 음료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무슨 영양분, 칼슘 영양분 이런 게 막 많이 들어있다고. 뭐야 그거 먹었었는데 키 안 컸어요. 그 있었는데 그 숫자로 된 뼈장군? 뼈장군 아닌데. 아 187168 맞아요. 뭐 남자는 187까지 크고 여자는 168까지 큰다는 뭐 전설의 음료수. 뜻대로 안 되죠. 쿨? 쿠 아니에요. 쿠. 쿠는 저는 쿠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난 왜 183이 되었나? 오, 부럽다. 옛날 얘기하니까 재밌네. 깜찍이 소다는 소풍 갈 때 챙겨가는 게 최고죠. 네버스탑 이런 거. 옛날에, 아, 약간 사투리 같았다. 옛날에,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되게 좋아했었던 초코 과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깜찍이 알아요? 깜찍이? 깜찍이 소다? 판박이 껌들 엄청 모았었는데. 아우터, 아우터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거? 제 취향 아니었어요, 그거. 무슨 모양이었어요? 빈츠 아니에요. 미츠 아니에요. 초코틴틴 아니에요. 미니벨 아니에요. 팅클! 맞아요. 팅클이에요. 오. 오, 팅클 맞추셨어. 그거 아직도 있나? 팅클? 팅클 없나요, 요즘에? 팅클 진짜 맛있었는데. 팅클 맞을 텐데. 왠지 팅클 이 느낌이 오는데. 그 약간 이렇게 얇아가지고 동그래 동 약간 이렇게 동그래서 약간 두꺼워서 그거 맛있었는데. 그거 없어요? 아, 이런. 왜 이렇게 진짜 맛있는 게 없어지지? 젤리 슈즈 알아요? 신발? 옛날 신발 아닌가요? 팅클 메론 맛, 팅클 메론 맛은 난 초코 맛만 먹어봤는데. 90년생 다 소리 질러. 맞아요. 팅클 맞는 것 같아요. 와클은 아니에요. 와클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설명 안 되네. 에어셀? 어? 그것도 약간 느낌 있는데. 에어셀? 근데 팅클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건 팅클 같고, 에어셀도 먹었었던 것 같아요. 스탬프 캔디가 뭐지? 피자도 엄청 맛있었는데. 아, 그 벌집 피자도 맛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기가 5학년 때였었던 것 같은데, 이건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 5학년 때 이제 막 외모나 이런 거에 막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먹으면 살찐다 이런 거를 그때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벌집 피자를 너무 먹고 싶은데 참았어요. 벌집 피자를 참고 내일 먹어야지 하고 참았어. 그때도 피자를 좋아했구나. 그쵸, 피자는 뭐.
항상 좋아하죠. 야채 타임, 야채 타임 은근히 맛있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오빠 담임쌤한테 오빠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못 읽었다. 쌤이 오빠는 너 살아있는 것도 모를 거야 라고 하셨다고요? 저 압니다. 지금 알아요. 보석 반지. 보석 반지는 이렇게 손이 다 끈적끈적해져서 안 좋아했어요. 맛있긴 한데 운동하다가 온 건 아니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과자 얘기만 계속했네. 요즘 보석 반지는 불빛도 나와요? 오. 약국에서 주시는 사탕. 모르겠다. 기광이 아니에요? 기광인가? 기광이니? 기광인가? 아닌가? 공포탄도 있었다고요? 공포탄? 공포탄이 뭐지? 그 콩알탄 말하는 건가요? 기광이 아니지 않아요? 제가 사투리 쓰나요? 제가 사투리 쓰면 알려주세요. 다들 불어팬 안 불어보셨을라나? 불어팬 그거 고장 잘 나요. 쓰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잘 고장 나더라고요, 불어팬. 억양이 약간 충청도 쪽이에요? 신기하다. 롤러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 알아요? 저 정말 잘 탔어요. 잘 타고 잘 돌아다녔어요. 그거 타고 지하철도 타고 거의 신발처럼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색다른 취미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롤러 스케이트를 좀 타볼까 해요. 하나 사서. 근데 날씨도 따뜻해지잖아요? 그거를 딱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재밌겠다. 인라인 배운 거 아니고 만화 보고 배웠죠. 만화. 휠리스는 돈이 없어서 가짜를 신었어요 그때. 근데 재밌게 타고 놀았지. 휠리스 카드캡터 체리는 항상 인라인 타고 등교해. 카드캡터 체리도 인라인을 탔었나? 저는 스피드왕 번개
우리는 챔피언. 그건 미니카고. 스피드왕 번개 맞는 것 같은데. 배터리 없다. 배터리가 없어요. 번개왕, 맞아. 번개왕? 스피드왕 번개 아니에요? 이제 꺼야 되겠다. 왜냐면 그게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도 이제 잘 거예요.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세요. 잘 자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